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간만에 아주, 예? 네? 오늘 좀 화끈하게 올랐죠. 예. 네. 파이어! 이러면서. 파이어? 네.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될까? 일단 어느 정도 올랐고 수급이 어떤지 좀 볼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12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어제 예. 1400대를 봤는데 네. 1400대에서 1500대 건너뛰고 16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8.6% 최근 들어서 근데 이 정도는 왔다 갔다 있었어요. 뭐 네. 차도 12%도 빠지고 네. 변동성이 워낙 커서 네. 맞아요. 빠진 거 생각하면 뭐 네. 네. 1600을 회복했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고요. 예. 장 막판에 기관이 2000억 원을 확 쏘면서 지수가 뭐 장중에는 100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막판에 뭐 한 20포인트 정도 더 확 끌어올렸고요. 예. 코스닥도 오늘 화끈했습니다. 36포인트 상승하면서 4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8.2%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뭐 좀 괜찮아졌다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외국인이 코스피를 823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뭐 최근 들어서는 가장 작은 그렇죠. 그래도 순매도는 순매도네. 그렇죠. 막 네. 1조씩 팔고 그랬으니까 네. 823억 팔았고요. 선물을 17,000계약 팔았습니다. 어유, 그러면 선물 17,000계약이라는 현물 기준으로 치환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금액으로 보면요. 선물을 외국인은 9,200억, 9,300억 정도 팔았네요. 그러니까 합쳐서 1조네요. 1조를 판 거죠. 매양 똑같은데 그러면? 네. 뭐 네. 어퍼치나 매치나 네. 금액으로 보면 1조 정도를 그 선물 빼고 그래 현물만 보십시다. 네. 기관이 5,028억을 샀다 그러는데 그 얘기인 즉슨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4천억 이상 팔았다는 얘기인데? 네. 오늘은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웬일이에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양매수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삼성전자 파는 건 손절인데? 그렇죠. 뭐 그렇지만 이제 어제 산 분 말고는 어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낙폭을 좀 줄여서 그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개인들이. 예. 그래서 좀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794억 원 순 매수했고요. 예. 기관이 1000억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양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요 거래소가 상승 종목이 854종목, 네. 하락 종목이 34종목. 네. 그래서 거의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고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46종목이 상승했고 예. 63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네. 16원 90전이 하락하면서 예. 1250원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249원 60전. 네. 그래서 코스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500포인트대를 넘겨서 1600포인트에 안착. 네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50원대를 훌쩍 넘어서 1249원. 네. 그렇군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죠? 계속 올랐습니다. 예. 장중에 한 12시 정도에 100포인트에서 상승폭이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예. 다시 또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쭉 끌어 당기는 예. 그런 하루였고요. 하기가 요즘에 보면은 워낙 이제 미국 시장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 있다 보니까 아침 미국 시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장중에 어제도 뭐 4% 이상 빠지는 걸 봤는데 어쨌든 나스닥은 낙폭을 줄이고 그랬습니다만은 아, 미국 빠졌으니까 아침에는 좀 조금 그래도 네. 뭔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장 그런... 대응을 했는데 네. 그때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았던 거죠. 네. 뭐 불안하게 출발을 했다가 계속 상승세를 네. 확장했고요. 네. 뭐 미국도 지금 선물 지수가 굉장히 좋으니까 네. 그것도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연준의 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도 있고 질도 있었죠. 네네. 예. 내용을 보면요, 연준이 국채랑 MBS는 그냥 무제한으로 사겠다. 예. 원래는 7,500억 달러였는데 예. 그거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고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 국채나 MBS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CP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렸는데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크본드나 이런 걸 사준다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겠죠. 신용등급이 높은 뭐 그런 채권들, 그다음에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ABS까지 사주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여기다 장중에는 우리도 증시 안정대책이 나왔어요. 네. 100조 원을 쏘겠다. 100조. 네. 원래 1차에서는 50조였거든요. 네. 두 배로. 100조를 쏘겠다라고 하면서 예. 시장이 좀 더 강세를 보였죠. 예. 이러면서 연기금이 주식을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를 알아챘죠. 정부에서 돈을 막 쏘겠다라고 하고 연기금이 주식을 사면서 예. 지수가 올라오니까 예. 아, 조금 안심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부의 내용을 한번 좀 보면요. 예. 1차 비상경제 회의에서는 50조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2차에서는 100조. 예. 증권 안정펀드를 10조 7천억 원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2008년 규모에 비해서 20배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 증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증권. 증권? 네. 주식을 사요? 그렇죠. 채권 안정펀드 증권 안정펀드 10조. 아, 그래요? 채권 안정펀드는 20조. 오케이. 그래서 발행 시장도 네. 좀 살리겠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1차 때는 중소기업, 소기업 뭐 이런 쪽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대기업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네. 뭐 대기업들 뭐 지금 사실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무급 휴가 들어간다라고 하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HDC에서 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거.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기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다 지원을 해 주겠다. 아니, 그럼 많아요. 저 TV 네. 그룹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쪽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512조 3천억 원으로 슈퍼 예산이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 추경까지 11조 7천억 원 또 2차 추경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550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올해 지금 뭐 520조 이제 530조를 훌쩍 넘겼으니까 네. 550조 넘겨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좀 시장을 뒷받침해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그 뭐라고 얘기가 됐더라 뭐 저 특별한 상상력이 발휘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질문들도 하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효과 여부를 떠나서 최근에 나온 정부의 경기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 중에 가장 크고 과감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분들도 시장이 많이 있더군요. 이게 걱정스러운 게 예. 변동성이거든요. 지수가 하루 8% 오르는 거는 예.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미국도 8% 빠졌다가 8% 오르고 그 다음날 12% 하락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도 사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오늘 제가 보는 이제 컬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 월스트리트 나우라는 이제 한경에서 나오는 네. 이제 컬럼이 있는데 예. 거기 지금 미국에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아, 그 김현석 특파원이 쓰는 맞습니다. 예, 뉴욕 글, 특파원 글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아주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예, 예. 내용도 아는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보는데 거기에 오늘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예. 좀 맞는 것 같아서 시장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맞다라기보다 잘 정리한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왔는데 예. 김포로님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긍정론부터 제가 정리를 한 걸 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장이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PER이 적정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논거. 인정.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내릴 만큼 내렸다. 1929년 이후 하락장에서 평균 36.2% 하락했는데 지금 S&P나 다우나 30% 이상 하락했거든요. 맞습니다. 올 만큼 왔다. 이것도 인정. 그리고 페드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위기 시에 탈프 그러니까 ABS 학자금이나 이런 거 이제 사주는 거를 이제 뒤에 오근영 팀장님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탈프가 출범했을 당시에 증시가 바닥이었다. 근데 어제 페드가 그거를 이제 승인을 했다. 여기다가 요거 인정 두 개. 이제 지표로 보면 이미 지나간 지표는 의미가 없다. 앞으로 예. 지표가 안 좋아질 건데 예. 아, 불황으로 가지 않으면 이연 수요 때문에 내년의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건 뭐 캐시온 마크.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도 몇 주 지나면 나을 거다.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도 괜찮아질 거다. 예, 근데 몇 주인지가 중요하겠죠. 네. 몇 주 중에 2주도 몇 주고 네. 10주도 2주. 그렇죠. 주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것도 세모. 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저유가가 올해 못 간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유가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유가도 곧 바닥을 찍을 거다.
저는 이건 반대. 네. 이게 이제 긍정론을 잘 정리해 놓은 거고요. 네. 부정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가가 싸지만 경제활동 중단으로 기업이익이 급감하는 걸 감안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지표들이 막 쏟아집니다. 예. H 마켓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인데 저번 주에 이게 급격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21만 건에서 28만 건까지 늘어났는데 훨씬 늘겠죠. 이번엔 더 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시작으로 경제 지표 충격이 몇 달간 이어질 것이다. 네. 1, 2분기 실적은 기대하지 마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 활동 회복이 어렵다. 이게 백신은 치료제랑 달리 잘하면 연말에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목숨 걸고 회사 갈 일 없다. 미국은 이제 감염자가 급증하는 중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이제 영국 네덜란드가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캐나다는 지금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불황이 더 심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정정책이 통과되겠지만 모든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기는 어렵다. 네. 카지노 기업 같은 것도 구제금융 해줄까? 라는 거에 퀘스천 마크고 예. 또 구제금융을 받아도 이게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같이 희석이 나올 수 있다. 예. 감자라든지 네.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럼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예. 사우디의 생산원가는 3달러고 러시아는 8달러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대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긍정론도 부정론도 인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닌 것 시장이 같아요. 시장이 어디 손을 들어줄지는 아마 시장의 가치와 그 주식들의 가격이 결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낙폭. 그 긍정론 중에 가장 제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많이 빠졌다. 이건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 밸류에이션도. 리바운드 할 때쯤에 아 페드가 그걸 뭐 다 계산하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네. 정확하게 리바운드를 할 만한 지수권 때에서 뭔가 조치를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오늘 미국 주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너무 난감하니까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한번 돌려드리죠. 뭐 사실 긍정론이 세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 네. 부정론이 세면 또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누가 센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번에 어떤 주가의 행보가 전과 다를 것이다라는 시장의 반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전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주 산뜻한 기분으로 박재형 차장과 시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 이런 분위기에서 박재형 차장 만나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